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에서 베들레헴의 역사와 현재를 아우르는 사진 전시회가 센터 강태윤 목사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와하 분해 달락 오케이. 이번 전시회는 베들레헴 대학 학생들 작품 중심으로 전시가 되었으며 평소에는 제대로 볼 수 없는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이날 전시회 개막식에는 베들레헴 대학의 쿠르산디 교수의 서회와 베들레헴 한국문화센터 대표 강태윤 목사의 인사말 하울라 아툴라스 아나카피피 베들라 아토마탈라 팔레스타인 한국대표부 사무소 송시진 소장의 축하 인사가 있었습니다. Honored by the amazing stories of Bethlehem and comfortable with the warm-hearted dear friends, including all of you here. So today is not different. 보아스의 뜰이 있는 곳이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재조명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성서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